시간이 됐습니다.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간사 홍성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단 5명이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출범 이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조언할 것은 조언하겠다는 기조 아래 활동해 왔습니다. 지금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선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중국 외교에서 일방 통행 노선만 택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도쿄에서 G7 회의가 끝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한국만 계속 디커플링하고 같이 외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정부 눈치 보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지난 30여 년간 일궈놓은 중국 시장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있고 또 땡큐하면서 다른 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중국 방문 외교 일정에 대해 브리핑을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셨던 내용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석자는 뭐 따로 인사 없이 김태년 위원장, 홍익표 의원, 고용진 의원님, 홍기현 의원님 이렇게 5명이 다녀왔습니다. 먼저 김태년 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무총 중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총 끝나기 전에 끝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왜 하느냐? 이미 북경에서 특파원 간담회도 했고 또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다녀와서 우리 언론에서의 후속 취재가 꽤 있었습니다. 저희 방중단 일행에 대한. 그리고 또 후속 보도도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을 왜 갔느냐, 방중을 왜 갔느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기업인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대책위원회가 작년 6월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1년쯤 활동을 하고 있고 함께 국회에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책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민생 시찰도 가고 기업 시찰도 가고 또 많은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때문에 특히 대중국 외교 정책 때문에 중국과 관련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또는 중국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때에 사드 배치 후에 중국 대처에 대한 대응에 대한 악몽이 아직도 우리 기업들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께서 민주당이라도 균형 외교에 나서달라. 중국 외교에 나서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중 외교를 강화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그 요청에 부응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홍성국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중 그 전략 경쟁이 결국은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후에 이 미중 전략 경쟁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또 특히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상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정확하게 대책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중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많은 논평이 있었고 당대표부터 포함해서 논평이 있었고 또 많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논평과 보도들을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추가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 대변인, 최고위원, 대변인, 부대변인까지 나서서
공격들을 했던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그게 현재의 국민의힘의 수준이다. 국민의힘 당대표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유아적이고 유치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고 또 수출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무역 수지가 14개월째 적자인데 그중 상당한 원인이 중국 때문이다라고 정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지금 대중 외교를 강화를 해서 이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더더욱이나 추경호 부총리도 상저하고 저희들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관리하면 상저하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작년 연말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상저하고를 예측하면서 지역적 요인으로는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경제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외교 때문에 이른바 중국 내에서의 중국 국민들의 반항 감정이 높아졌을 경우에 우리 물건이 팔리겠습니까? 지금 그 징후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나 집권당이 나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걸 야당 의원들이 지금 대신 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응원은 뭐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하고 어떤 유화적인 이런 반응을 보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총선 전략이죠.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저 20대 남자들의 일정하게 형성된 반중 정서에 기대어서 중국하고 계속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당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게 내년 총선에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에 없는 반응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실패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부나 대통령이나 정부나 집권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이익을 맨 앞에 세우고 또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또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응원할 것이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외교를 해야지 이걸 얄팍하게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말 집권당답지 않은 거다. 이 점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논평들이 있었던데요. 그건 좀 수준이 낮아서 특별히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 보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제가 언론사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그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갈라치기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이런 논조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대화를 해본 중국 정부의 정부 당국자든 또는 반관 반민 경제 기관이든 또는 아주 중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유수한 싱크탱크 관계자이든 간에 한국과의 각급 채널의 대화 확대 그리고 소통의 확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중을 한 게 뭐 중국에 뭐 갈라치기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시기가 적절했냐 아마 싱하이밍 발언과 관련한 거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관계가 혹시 악화될 어떤 소지가 있을 때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 방중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아까와 같은 그런 이유로 한 두 달 전부터 기획이
됐던 건데 구상은 뭐 그 전부터 됐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된 건 한 두 달 전부터인데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한 거거든요. 중국 측에다가 우리가 중국 방문을 해서 외교부도 외교부 그다음에 뭡니까 경제 관련 정부 당국자 그리고 정책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 단체 또는 외교 안보 싱크탱크 만나겠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슨 또 이런 보도도 있어요. 사설인데 중국몽 훈시 그다음에 뭐 훈계성 발언을 듣고 왔다 이런 말씀 이런 보도가 있는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가서 훈계 듣고 훈시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이게 뭡니까 저 이 정부 당국자든 거기에 이 저 정부와 관련 있는 기관이든지 간에 그 각 나라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각각의 자국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은 중국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뭐 훈계니 훈신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비난을 위한 비난의 기사다. 비난을 위한 비난 기사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 없고 이건 또한 사실과 다르고 또 우리한테 이건 취재가 없이 그냥 이런 식의 보도를 한 거라서 정확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단체 관광을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정부 당국자든 또는 그 경제 기관이든 또는 싱크탱크든 단체 관광 허용과 관련한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걸 뭐 읍소했다 이렇게 또 보도한 기사가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수출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합니다. 수출, 투자, 내수 이게 이제 어떤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데 수출 부진하죠. 지금 투자 부진하죠. 지금 내수까지 이 부진할 거라는 예측 때문에 세계 유수한 경제 기구에서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선진국들은 다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가장 보수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판단하는 기관인데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건데 2023년도 1년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섯 번이나 하향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내수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재정 전략도 정부는 쓰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수 확대를 위해서라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이 문제는 지금 관광업계나 또는 관광 숙박업계 강력한 요청이 저희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만나는 모든 기관마다 이 이야기를 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손뼉이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 측에서도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건 장관급 인사 한 명도 못 만났다 이런 또 기사도 있는데요. 우리가 만났던 푸주잉 회사의 부주임은 이미 중국 영어로 국제무역협상대표 우리로 치면은 홍상교섭본부장 장관급을 이미 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차관 외교부 부부장 순회이 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친강 외교부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직 친강 중국 외교부 장관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1월에 취임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장관이 안 만났는데 우리가 먼저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도 그래서도 안 되고 중국도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부장 차관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종환 의원 팀에서 만났던 리수강 같은 경우에는 리수강 전인대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위원장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국회로 치면은 문체위 그리고 과방위 뭐 이렇게 좀 섞어놓은 위원회 위원장인데 이분은 이미 중국 정부의 문화부 장관을
5년이나 했던 사람이고 그 도정환 장관이 장관할 때 중국 측 파트너여서 사드 이후에 관광이 폐쇄됐을 때 이 사람하고 그 협상을 해서 부분적으로 그 단체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다음에 무슨 경제부처를 안 만났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방문했던 그리고 만났던 기관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전인대 그리고 외교부 당연히 이건 만났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코트라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게 국제무역촉진회입니다. 국제무역촉진회. 그러니까 우리 이 경제기관이잖아요. 통상무역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준정부기관이고, 여기도 가서 우리 통상과 관련한 또 얘가 또 우리 코트라가 갖고 있지 못하는 많은 또 그 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적재산권 문제니 또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또는 철수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던 요구 이런 기관들한테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소속의 발전연구중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건 중국에서 꽤 센 싱크탱크인데 우리나라의 KDI하고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F를 합쳐놓은 정도의 위상을 갖는 싱크탱크입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주로 경제와 그러니까 사회과학원이 있지만 사회과학원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와 또는 경제 외교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또 정책 제안을 하는 또 국내 정책 경제 발전 전략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해 놓은 기관이고 아주 여기는 그 중국 내에서도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그다음에 칭화대 전략 안전 연구 중심이나 국제 또는 국제 문제 연구원 여기는 대외 외교 전략을 주로 연구하는 곳인데 당연히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미중 전략 경쟁 자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 외교 전략은 어떤지에 대해서 토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요구를 해서 방문해서 각각의 기관마다 2시간 넘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꽤 바쁜 일정 속에서 또 중국 쪽도 최대한 성의를 보였고 그래서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또 중국의 현재 한중 관계와 관련한 속내도 일정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김태영 위원장님 모두 발언하시고.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우리 홍계원 의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또 뺀 것도 있고 그래갖고요. 진짜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타이트 밤 늦게까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한번 하나만 언론 보도와 관련 쉬쉬하고 갔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지만 그때 우리 당 대표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그 수출 기업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업들에서 요구했던 게 민주당이라도 대중외교를 해달라. 그래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지 그런 요구를 했고 당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 방중 계획이 있다 이렇게 했고 박성준 대변인이 백풀을 하면서도 우리 김태년 위원장과 그다음에 우리 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방중 계획 세우고 있다 이렇게 백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방에도 취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우리 중국 간다는 거 거의 다 알고 계셨었고요. 그런데 뭔 쉬쉬하고 가요. 그래서 이것 또한 뭔가 싱하이밍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좀 한을 위한 비판 기사 아닌가 이런 느낌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네, 홍기현 의원님. 예, 저 홍기현 의원입니다. 그 저희가 3박 4일 다녀왔는데요. 그 세부적인 일정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첫째 날 12일 날 저녁 6시 반에 저희가 북경에 도착했는데 바로 우리 기업인들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 청취했고요. 또 다음 날인 13일에는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전인대 외사위원회 후주임 부주임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무부의 무역담판 대표, 우리로 치면 통상교섭본부장 격인데, 그 마친 이후에는 마카오 특별행정구 뭐 연락판공실 주임, 이것도 장관급 직인데 이것도 역임했던 장관급 인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중국의 코트라 격인 중국국제무역촉진회 CCPIT인데요. 거기 장자오강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도 상무부에서 국제 업무를 오래 한 대외경제 전문가이고요. 그 바로 이후에 이제 점심때는 우리 한국에서 파견된 현지 중국 경제 전문가 만나서 중국 상황이나 한중관계 청취했고요. 또 오후에는 외교부 순회이동 부부장을 만났고 저녁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차얼학회 그리고 그 추고홍 전 주한 중국대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셋째 날인 14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간담회를 가졌고 이어서 국제관계에 특화된 민간 싱크탱크인 판구연구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또 오후에는 안보 관련 중국의 최고 민간 연구기관인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에는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원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어서 이제 점심때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와 오찬하면서 저희들 방문 결과를 상세하게 브리핑해 주었고 다음에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 가진 다음에 저희가 귀국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 그 저기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아니 제가 요거 하나 꼭 말씀하고 싶어요. 아까 저희가 방문해서 단체 관광 해제 등 여러 가지 요청 사항 말씀드렸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런 걸 읍수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대표단이 중국 측에 정부 차원에서는 하기 힘든 쓴소리 좀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거 사태 때,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그 배경으로 중국 사드 사태 났을 때 중국 측이 우리한테 너무 과도한 조치를 했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 이슈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 또 싱대사 사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니 한중 관계에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중국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양국 국민이 거의 왕래를 못했잖아요. 이런 점들 우리가 설명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지금 제안하고 있는 단체 관광을 해제해주면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 수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중국에 많이 갈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면 또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먼저 취해주면 국내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한중 간의 그 국민들 간의 그 이해도 좋아지고 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경에서 두 차례 근무했었는데요. 우리 국회에서 대표단이 오면 어떠한 일정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이번에 민주당의 당의 대표단으로 갔을 때 이렇게 좋은 일정, 소위 중국의 유력한 인사들을 많이 만나는 일정, 그것도 빡빡하게 만나는 일정은 사실 거의 보기 힘든 그런 겁니다. 우리 국회 여야가 함께 나가도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 가서 장관 만나는 일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일개 당의 대표단이 가서 이렇게 중국의 중요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많이 만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제 경제부처는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안 만나는 게 그 중국의 관행. 네, 질문들 주시죠. 그 논란이 된 차얼학회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차얼학회요.
논란도 아닙니다. 저 특정 언론에만 썼던데 그 기사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그 기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사의 내용이 인터넷 들어가면 그대로 있어요. 특정인과 그 특정인이 만든 특정 단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 같다고 그대로 기사를 썼던데요. 찰학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싱크탱크이기도 하지만 주로 공공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단체입니다. 거기 그 회장을 맡고 있는 한방명은 우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하고도 아주 긴밀한 그런 교류 협력을 해오던 사람이고 또 한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 그다음에 특히 사드 이후에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오고 가면서 이 한중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대에서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었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훈장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한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친한 공공기관이고 그 한방명은 정협에 그 우리 양회 그러면 전인대하고 정협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협상회 회의 그 정협의 외사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외교위원회 외통위 같은 데죠. 정협위원을 네 번을 연임했던 사람이고 또 부주임은 차관급인데 부주임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면 이게 중국의 사회주의 어떤 정치 체제가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있는 공공외교 단체는 그러면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된다. 뭐 다 통일전선 조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은 그 사회주의권 국가하고는 전혀 교류 협력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공공외교를 하는 민간 단체들이 있잖아요.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한중 우호협회도 있고 또 한중 교류협회도 있고 이런 단체들하고 이 차을학회도 많은 교류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인터넷 뒤져보면 나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국민의힘에 의원을 했던 백승주 의원 군인 출신이죠? 아닌가요? 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이 만든 단체 하여튼 그 단체가 있어요. 얼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중 안보 평화 포럼. 그 단체하고 그 좀 MOU 맺어서 교류 협력하기로도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를 막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앞으로 공공외교는 또는 1.5 트랙 외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우리 홍익표 의원이 또 그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중국의 주요 인사 중에 공산당은 아닌 사람 없고 중국의 대부분의 기관이 중국 공산당과 그 연계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다 공산당의 지침을 받고 자기들 그 원칙에 따라 일하는 그 기관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얘기인즉슨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것은 한중 외교 관계를 단절하자. 외곽단체에 만나는 건 괜찮고 중국 지도부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 만나는 건 문제가 없냐는 거죠. 그런 식의 관점은 지나치게 냉전적이고 공작적 사고에 입각한 그런 내용들은 좋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 별건인데 싱하이밍 대사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내용이 보도가 된 거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 문제를 떠나서 서울에 있는 외교가가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각국의 정보기관이 그 언론사가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대체로 정보기관이 유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모든 국가의 정보기관이
외교관들에 대해서 이러저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언론에 유출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신뢰와 외교 관련돼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은 국내에 있는 외교관들의 뒷조사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언론에 유출해서 망신주기나 또는 그 일종의 그 정치 공작에 활용한다는 것은 이 지금 그 사안 때문에 이 국내 외교관들한테 그 사안 물어보세요. 부글부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네, 가운데. 이번에 가서 만나셨을 때도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혔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방중 일정을 비용을 중국 측에서 댔다. 그러면 이거는 좀 외교 참사를 넘어서 뭐 형사적인 처벌 대상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거 대해서도 입장 궁금합니다. 예. 중국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중 외교가 악화 불편해진 것은 한국 측의 책임이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중국 당국자들이 정부 당국자도 그렇고 싱크탱크 주요 책임자들도 그렇고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의 한미 동맹 인정한다, 존중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특수관계인 것도 존중한다.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또한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왜 중국과 불편하게 지내야 되느냐? 중국은 특정 국가에 한국, 일본, 유럽 이런 특정 국가에 중국의 줄 서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이든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최고의 그 지금 한미 관계다, 한미 동맹 관계다라고 평가를 최고 수준의 지금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별 문제도 없었던 한미 동맹이 마치 무너진 것처럼 해서 한미 동맹 강화한다고 뭐 이러저러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외교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이렇게 망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우리는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정부한테. 그 다음에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경제팀만 이야기를 하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가겠다고 했어. 중국한테 초청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당의 경제위원회에서 중국 방문해서 아까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우리 비용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중국 측에서 중간에 자기들이 초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왔어요. 그 이유인 즉슨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외교부를 포함해서 경제 관련한 당국, 그다음에 또 이 기관, 그리고 유력한 싱크탱크 이걸 다 어렌지를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방문했을 때 이걸 어렌지하기가 실무적으로 조금 힘든 측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초청을 하게 되면. 외교부가 초청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실무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가 좀 편리했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편익 차원의 였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초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은 그 초청국에서 부담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초청 외교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국회도 초청 외교를 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실제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여자도 김영란법 위반이니까 그럼 우리나라 외교부나 우리 국회나 또는 많은 초청 얘기를 하고 있는 기관들, 정부 기관들은 다 그러면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내가 이런 보도도 봤고 국민의힘의 논평 내용도 봤는데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현재 수준이고 국민의힘 대표의 수준이다. 정말 한심하고 유착이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너무 유치해서 반응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나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각급 공공기관에서 외국인사 초청해서 비용 지불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뇌물 공여죄가 됩니다. 우리 그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시각은 그럼 먼저 박진 장관과 그 각급 기관장 그다음에 해당 기관을 먼저 뇌물 공여죄로 고발 먼저 하시고 우리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추가드리시면요 아마 그런 논의가 나온 이유가 우리가 처음부터 외교부 초청으로 갔을 거 간 게 아니라 싱하이밍 대사 사건 이후에 외교부로 바꿔서 초청으로 뭐 아마 그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는 그 전에 외교부가 초청 상하이밍 대사 전에 상하이밍 대사 금요일인가 그렇죠? 네, 그 훨씬 전에 그런데 네. 우리가 월요일날 떠났기 때문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 간에 뭐 2, 3일 만에 그런 것들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전 스케줄이 다 나와 있고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이 그런 식으로 그 싱하이밍 대사건 때문에 중국이 뭐 이런 음모론적인 시각은 아 절대 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그런 일정 준비하는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아,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온다고 좀 만나달라는데 하고 그 뭐 예를 들면 중국 외교부에서 이렇게 연락하는 것과 우리가 초청하는 분들이 오니까 좀 만나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중국 측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초청하는 형식이 돼야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지. 처음부터 저는 같이 가자고 이렇게 연락 받았을 때 사비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질문 없습니까? 네, 뒤에. 그 분위기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이런 거죠. 학교 다닐 때 교무실 끌려가셨나요? 그리고 교무실 끌려갔을 때 그 학생으로 저희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우리나라 언론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혀 안 그랬습니다. 앞에 의례적으로 한 1, 2분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들 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는 오히려 우리가 더 훈수 두는 이런 상황들이 컸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어찌 됐건 정보나 이런 것에서 많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차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우리보다 느린 측면도 일부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경제적인 거 뭐 얘기하면 하다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니네 하드파워로만 잡고 하드파워라는 말이 딴 걸로 하면 전랑외교라는 의미겠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니네가 세계적인 제국이 될 수 없다. 소프트 파워로 지금부터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도 풀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했을 때 규제 또 중국에 사업하다가 철수할 때도 좀 원활하게 좀 해야 되고 지적재산권 보호해야 되고 지금 지적재산 게임 뭐 이런 거 우리 홍익표 의원님이 상임위원장 굉장히 고민들 많으니까 그 우리가 오히려 얘들한테 아이디어를 준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드 이후 강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느낌상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중 간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요.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까는 거는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한 어떤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그런 거다. 그렇게 돼서 됐는데 아까 그 이후는 김태현 위원장님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데 한국이 미국이 만들어놓은 판에서 한국이 더 좀 강하게 나온다는 그런 불만들은 하는 거고 사실은 이런 얘기는 대외적으로 안 하는 게 좋은 부분들인데 의원회견은 말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상상하시는 건 전혀 틀리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기업,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한 뭐 대통령의 발언이나 우리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들이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려면은 최근에 퍼시픽 아모레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모레 퍼시픽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봉쇄가 풀리고 리오프닝이 되고 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우리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일본의 시세이도도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지난 4월에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중국에 이제 한국 화장품 안 팔리겠구나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판단이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아모레퍼시픽 주식이 확 떨어졌어요. 시세이도는 계속 상향인데
우리만 그냥 툭 떨어졌습니다. 그 시총 날아간 게 2조? 2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4월 달부터. 이렇게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 여당 그리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또 그게 우리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들의 이익 여부에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자꾸 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익 또 우리 국민의 이익 이 중심으로 사고해 주기를 또 행동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영진 의원께서 그 같이 가셔서 또 맹렬하게 네. 활동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네.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어떤 언론 보니까 고영진 의원이 요게 우리 방중이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되니까 조기 귀국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있던데 네, 네. 원래 우리는 오후에 오고 그날 고영진 의원은 아침에 오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런 보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그럼 뭐 그건 제 말단적인 문제고요. 쭉 우리 위원님들 방중하신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공급망 질서가 특히 변화된 속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근데 거기에 핵심은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자국 이익 우선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 정부가 한미일 동맹에 주안점을 두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고, 그 속에서 한중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었고, 우리가 민생 위기 속에서 더군다나 국제 그 한중 교역 문제까지 발생하니까 이걸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언론이 많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방중을 취소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국격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자존심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이거 다 여당도 알고 정부도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가 저희 방중 이튿 다음 날이 6월 14일에 의원회계 활동 활발히 하는 거 좋다. 그런 것이 맞다. 그 단순히 중국 방문 가지고 왈가왈부 할 일 아니다라고 자기가 SNS에 올렸다가 바로 다음 날 그걸 지운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비용 문제를 가지고 뇌물성 외유니 무슨 형사 처벌이니 이거는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자당의 어떤 이익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수준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여당의 의원 외교가 있고 야당의 외교가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야당이 뛰는 일을 저렇게 폄훼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거기에 수준이고 언론도 여기에 좀 관점을 좀 맞추셔서 이렇게 보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벌써 45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아니, 그러니까 이 점 자꾸 제가 국익 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 G7 직후에 바이든의 발언, 그다음에 미국 외교 당국자들의 발언, 그리고 최근에 미 국무장관 블링컨 방문해서 시진핑까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미 미국의 CIA 국장이 북경을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EU 집행위원장을 포함해서 각국의 대통령 총리들이 다 중국 방문하고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끌고 방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 특히 경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중국 총리가 유럽 각국을 또 방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료하게 지금 이 디커플링의 이 정책들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다 지금 폐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중국은 디리스킹 이 용어를 좋아하지는 않던데 그래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또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만약에 마치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이게 다 중국 봉쇄 또는 중국 견제 정책인데 돌격 앞으로 하다가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나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돌개갑으로 하다가 우리만 총 맞고 또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외교 이제 좀 바꿔주기를 정부 당국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여당에 촉구를 합니다. 이 보도가 처음 나갔을 때 이랬죠. 하필 이 시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희는 이 시점이라서 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억나서에 또 하필 이 시점에 김기현 대표가 중국 동포들 뭐 건강보험 문제를 갖고서 집권 여당 대표가 그 10만 명인가 그렇게 되는 걸 갖고서 하필 이 시점에 하고 있습니다. 하필은 그런 데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생경제대책위원회는 국내 경기도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와의 경제 외교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내수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내수 활성화와 관련된 세미나가 기획이 돼 있고요. 지금 김태년 위원장 말씀하신 주가 아모레퍼시픽은 그 사건 이후에 한 3조 이상 날라가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말씀하신 일본의 CCA도 보니까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반된 모습이 있어요. 경제지 기자님들 그 증권부에 그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